앞서 말씀드린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출몰하는데요. 올해는 평년보다 보름 이상 빨리 나타났습니다. 때일은 무더위 때문인데요. 요즘 참 덥죠. 저도 잘 때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요. 예년보다 빨리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. 올해 첫 열대야는 강릉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 엿새 빨랐습니다. 폭염주의보도 일주일 빨랐고요. 이른 피서객으로 해수욕장은 하나둘 조기 개장을 시작했습니다.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과 선풍기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전력 수요도 늘어나는데요. 2020년 89.1기가와트였던 여름 최대 수요가 지난해 93.6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. 무려 원전 4기가 필요한 규모입니다. 이 여름이 빨라지고 길어지고 더 더워지면서 전력당국의 블랙아웃 대비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. 이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는데요. 그런데 최근 무더위 쉼터를 찾았더니 잠겨 있었다거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. 정부는 이용의 혼선이 없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으로 시설별 이용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설이 미비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